우리 방패 두 개 조합 해봤냐? 방패 두 개 조합 안 해봤죠. 뭐야? 땡. 안 돼! 이걸 바란 게 아니었어! 야. 야. 자, 또 어딜 가지? 버섯숲이나 마저 가봅시다. 여기가 지금 난이도가 많이 낮죠? 싸대기. 아, 뭐야. 달팽이 잠 깨는 거 귀여워. 그러고 보니까 오른쪽에 들고 있는 무기를 더 먼저 때리네. 그죠? 14의 경험치. 어? 뭐야 이거? 버섯집이에요, 여러분? 산더미 같은 무기가 버섯집의 둥그런 벽을 따라 줄지어 있고 난로에서는 묘한 불꽃이 내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방의 바닥 한가운데에 눈에 띄게 낡은 옷 무더기에서 길고 야윈 형체가 느릿느릿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녕 여행자 양반, 내 가게에 잘 왔어. 나는 작물아비 한스야. 작물을 찾는다면 제대로 찾아온 거야. 버섯숲은 위험해. 용령이 충만하고 정신나간 녀석들이 드글드글하거든. 장비를 잘 챙겨. 괴로운 사람들 중에, 손님들 중에 뭐든 두 개를 사는 사람에겐 이 제작 사전을 공짜로 준다고. 오, 저번에 방패랑 용력 속성 이거 조합 안 되지 않았어? 이게 용력이에요, 용력. 독속성으론 좋아 보인다, 야. 용력 계열의 적에게 입히는 피해가 오증가합니다. 거미랑 방패로 망치나 이성 만들죠. 좋아요. 뭐야? 가격이 오르잖아. 아무것도 안 사면 잘못 산 거다. 문제가 생기면 독약을 충분히 뿌리면 해결되기 그만이다. 이게 내 신조야. 잘 됐고 너한테 주는 공짜 선물이야. 마지막 장에 제작에 관한 중고를 적어뒀어. 제작 사전. 계속하려면 누르세요. 도전과제를 달성함. 수지 맞았다! 가게 재고는 매일 채우고 있어. 그러니 돌아와서 확인해. 거래해줘서 고마워. 오, 버섯 가게를 이제 직통으로 갈 수 있네요. 정말 좋군요. 자, 조합을 해봅시다. 아이템 및 제조법. 저자 플레임. 35개 중 4개 발견됨. 검 더하기 검은 별 하나 검. 검 더하기 방패는 망치. 검 더하기 석궁은 무거운 석궁. 조합법이 거의 없네요. 방패랑 석궁은? 방패. 조합법이 이렇게 많아? 같은 성급의 아이템만 조합할 수 있습니다. 한스의 충고가 적혀있네요. 같은 유형의 아이템을 조합하면 성급이 상승합니다. 다른 유형의 아이템을 조합하면 완전히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Always be crafting. 방패 하나와 용력 조합 안 되잖아. 마법봉과 용력. 용력 마법봉. 18%의 확률로 확대 공격을 합니다. 에테르 계열의 적에게 입히는 이 피해가 5증가합니다. 망치. 망치 하나 더. 망치 추가요. 별망치. 이성망치야. 오, 개쎄. 무장한 적들에게 2.2배의 피해를 입힙니다. 와우! 자동석궁! 무거운 석궁에 석궁을 더하니까 자동석궁이 되네요. 안 되는 거야. 이거 원거리 계열로
조합을 해놓자. 요거랑 요거랑. 어 뭐야 이거 양손 무기였어? 에이씨, 이걸 2번으로 하고. 얘도 싸울 수 있지 않나 이제? 다시 한번 싸워보자고. 원거리 무기로 한 대 때리고. 아 일단 나무부터 캐고요. 원거리 무기로 한 대 때리고 빗나갔네요? 어? 어차피 한 방이네요? 다 덤벼. 아씨 괜히 무기 바꿔서 한 대 덩달아 맞았어. 때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다 빗나가? 플하 좋은 아침. 아 이거 원래 얘네들은 빗나가는 거야? 무장한 애들이라서? 그냥 후드려 패야겠구만. 어차피 한 방이니까. 원거리 계열이 먹히는 애들이 따로 있나 보네. 빨리 근접으로 붙어. 야, 둘 죽지 말고. 제발. 아야. 아유, 충분히 잡는다. 충분히 잡아. 저 친구 현올림이 느려가지고 날 굉장히 천천히 때린다고? 따세! 좋아. 요옷! 레벨업! 보물상자. 방패 두 개. 석궁 하나. 우리 방패 두 개 조합해봤냐? 오! 대두도 협곡 다섯 개. 별 다섯 개 됐네요. 방패 두 개 조합 안 해봤죠. 뭐야. 땡. 안 돼! 이걸 바란 게 아니었어! 그렇구만. 어, 이제 아이템이 제법 모였네. 공포의 동굴이나 가자. 이제 사성도 깰 수 있지 않을까? 강 한 방이네. 검이 많은 거 봐. 하지만 피가 1밖에 달지 않았다. 아, 피가 꽤 많이 달았는데? 얘 피가 아마 300이었지? 160밖에 안 되네? 근데 공속이 빠르려나? 어, 공속 개빨라요. 안녕히 계세요. 일단 저 죽으러 갑니다. 아, 버섯습. 아니 애들이 다 한방이긴 한데 물량전으로 덤비네. 너무 많이 맞는데? 뭐야 이것들은. 개미였다. 와, 야 잠시만요. 이거 와, 와, 몇 마리야? 아우, 속상한데? 아, 형님. 검 좀 사겠습니다. 나 몇 개 샀니? 검을 여러 개 넣고 조합할 수 있네? 검 삼성! 엄청 세졌는데? 검 3개를 넣으면은 바로 이성검이 나오네. 난 버섯솥.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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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예. 좋아. 공속 빨라. 공속 빨라. 좋아. 걔 후드려 패고 있어. 소박한 몸을 계속 가르면 누르세요. 레벨업. 어? 끝났네. 개미의 역습 완료. 좋아, 열어보자고.
원망창고씨 잘 들어가요. 돌 마법봉 방패. 어디 보자. 이거랑 이거랑 조합을 해서 요거에다 이걸 또 합치면 일성용력 마법봉. 이것도 3번 무기로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원거리게요. 이건 양손 무기니까 안 되고. 어? 그럼 석궁만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도 있겠네. 양손 무기로 안 만들고 석궁. 빠바바바바바바. 돈이 모자라요? 왜 석궁이 7개나 돼? 다다다다다다. 와, 3개가 남는군요. 조합이 안 되는 거는 나머지 이렇게 남네. 양손 무기 2개의 패기를 보여주마. 원거리 계열 무기 등장! 와, 좋아! 에? 너무 좋은데?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데요? 효율이? 아, 좋아요. 그냥 이기지. 근접 무기로 닭돌이다. 일단 한 대 때리고.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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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와, 피 칠남기고. 아, 앞에 돌이 있어가지고 그 돌 줍는 시간 때문에. 오, 옌병. 좋아요, 좋아요. 사성을 갈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돈을 좀 모아야겠군요. 와, 애들이 뭐 가까이 접근을 못하네. 근접일 땐 근접무기로 패주고. 환한 버섯 뭐야? 뭐야 이거? 맵이 좀 특이한데? 오, 뭔가 보스의 필이에요. 오, 진짜 화났네. 아야. 아이, 너무 아픈데? 잡았다. 쟤도 뭔가 돌을 떨군 것 같은데요? 이게 뭘까요? 우로보로스의 돌. 사과같이, 뭐 감같이 생겼는데? 아, 가운데 뱀이 그려져 있는 거구나. 자, 이게 무슨 돌일까? 같은 장소를 반복하여 플레이합니다. 장착 시 일정 시간마다 치유됩니다. 회복이 있네? 회복이 있는 건 좋은데 능력치가 너무 꽂아요. 근데 회복이 있는 게 좋은 건가? 아, 근데 데미지가 초당 피해량이 2.67인데? 나가자. 버섯 정원 너머에 고대의 관문이 있고 녹슨 난간이 잊을 수 없을 만큼 불길한 웃음소리를 했습니다. 귀신 들린 문 뭐야? 누가 찾아왔나? 흔히들 나를 관문의 수호자 해골 바가지 스포티라고 부르다군. 블레임이라고 했지. 이 관문에 잘 찾아왔어. 아, 이 관문을 지나가고 싶다고. 그 열쇠는 우리한테 있어. 여기. 이만 할까? 네가 이기면 열쇠를 줄게. 누가 그걸 갖고 있는지 맞추기만 하면 돼. 준비됐어? 좋아, 맞춰봐. 애초에 네가 갖고 있으니까 너만 생김새 다르잖아.
어떻게 맞췄어? 넌 마법사가 분명해. 더 어렵게 해보자. 두 번 더 맞춰야 이기는 거야. 이번엔 얘가 가지고 있네요. 으악, 이럴 수가. 얘들아,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어? 이럴 수가. 아, 이번엔 속였다. 1점 추가로군. 으악, 이럴 수가. 자, 집중. 여러분들의 동체 시력을 믿습니다. 가운데지? 가운데 맞지? 맞았다. 젠장, 니 뜻대로는 되지 않을 거야. 계속 가자고. 그래도 약속은 지키네. 열었다. 다음 대결을 위해 보물을 챙겨온 게. 나중에 한 번 더 하러 와. 착한 녀석일지도. 귀신 들린 회랑. 쟤 뭐야? 원거리로 죽일래. 어, 무서워. 뭐야? 아, 마법봉으로 조져야 되네. 야, 죽어. 아, 얘네 마법봉으로 죽임 추가 데미지 있네요. 맞아, 용력 계열 애들한테 추가 데미지라고 했어. 그게 얘네들인가 봐. 와, 진짜 그냥 이모티콘인데 사람 얼굴처럼 보이네. 진짜 놀랍다. 오, 보스같이 생겼네요. 거대 귀신 잡았어. 소박한 몸을. 끝났나? 귀신 들린 회랑 완료. 올마법봉 2개. 자, 이제 석궁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마법봉으로만 도배를 합시다. 귀신 들린 회랑은 그냥, 뭐야 이거, 사용가는 보물. 오, 야바위도 하면은 이제 되나보네. 독속성 룬을 사서 독속성 마법봉 별 하나짜리 만들어보자. 좋은 생각이지? 동마법봉. 용력 계열의 적에게 입히는 피해가 5 증가합니다.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에테르 계열이구나 이건. 에테르 계열이네. 얘가 용력 계열이고 에테르가 귀신인가봐. 일단 보물을 받으러 갑시다. 귀엽네요, 무기 들고 있는 거. 잘 왔어 블레임. 다시 가려보고 싶었거든. 좀 더 어렵게 해볼까? 이기면 이 보물은 네 거야. 우리는 필요 없으니 네가 가져. 누가 갖고 있는지 맞춰봐. 아니, 첫 번째는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잖아. 귀여운 녀석. 넌 마법사가 분명해. 오케이. 최선을 다하자, 얘들아. 귀엽.
반가워 블레임 니 보물을 줄게. 거대한 보물. 정서대로의 선물이야. 보물을 더 받고 싶으면 얼른 돌아오라고. 거대한 보물. 뭘까? 육척봉 7개. 저게 뭐지? 에테르 속성 방패. 대검. 대검? 와, 또 궁금하게 하네 사람. 아, 이거 새로운 조합법 엄청 나오겠는데요? 방어력도 있어요. 일단 육척봉과 방패를 조합하면? 일단 내가 다 고급 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베이스가 되는 거를 조합을 해야 돼요. 일단 방패 안 되는 거 확인했고 대검이랑 조합을 해보자. 석궁. 석궁도 안 되네. 석궁과 대검을 합치면 어차피 지금 검을 좀 사야 되는 상황이거든? 돈도 좀 모였지 아니네. 아이 마법법 만든다고 돈을 다 썼구나. 아니 검을 빨리 사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나는 세졌으니까 공포의 동굴 사성을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자! 돌 빠르게 주워! 거기 멍청이 있지 말고 돌을 주스라고 이 자식아! 빨리 때려! 돌 줍지 말고. 죽는다! 형 죽어요! 아이씨. 그래, 우리 여기 가려고, 어? 무기도 다 만들어 놨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저장. 이거 저장을 안 해놨었네. 이게 2번. 오! 야, 개빨리 죽어. 피가 60인데. 와, 피가 18이 들어가네, 딜이. 아, 이게 속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와, 딜 미쳤어요. 해골잔치 완료. 육척봉 2개. 에테르 마법봉. 불계열의 적에게 입히는 피해가 오증가합니다. 불계열? 왜 에테르 마법봉인데 불계열? 아, 에테르가 불에 강한 거구나. 아, 이게 속성에 상호작용이 있네. 상성이 있나봐요. 야, 보물 또 받으러 가자. 보물 개꿀이다, 야. 아, 왜 보이는 거야? 안 볼라 그랬는데. 아, 보물 노가다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좋네. 아, 쿨타임이 있구나. 한 시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네요, 이제. 육척봉 2개. 에테르 속성론. 자, 봉이 11개나 있어요? 어! 어? 아, 조합을 해서 대검이 나오는 거야? 아, 대검이 더 상위구나. 대검이랑 검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 조합이 안 돼. 대검이 한손 무기면 쓸만한데, 과연 한손 무기가 될까?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지? 어? 한손 무기가 되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게 메인 컨텐츠 같은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일단, 조합을 해봅시다. 2성. 데미지가 9.5.
5네요. 대검이 약간 더 세네요. 혹시 이것도 되나? 제발 됐으면 좋겠다. 자, 방패 별 하나짜리 만들고 방패 별 하나짜리를 서로 합쳐서 두 개를 만들고 이 별 두 개짜리와 대검 두 개짜리로 합쳐... 오우와 나오네? 오 예스. 완벽해. 이제 난 어디든 깰 수 있을 것 같아. 죽었어? 하... 왜 이렇게 다 쎄, 애들이. 현희 잠드소서. 좋아. 뭐야, 끝이 아니었네? 가죽 없는 자 팔라스 왔다 왔다. 찐보스 왔다. 무서워. 배경에 아무것도 없어. 오우. 오우, what the fuck? 야, 딜 겁나 천천히 박히는데? 우와. 이거는 그냥 이렇게 후드로 패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닌가? 나 지금 굉장히 후회 중이야. 아니야, 이게 더 빨라. 이게 확실히 더 빨라. 나이스. 정동열쇠. 임무의 돌. 임무의 돌! 임무의 돌은 뭐야? 어? 왜 설명이 없어? 아무 효과도 없는 거야? 청동열쇠. 청동문을 엽니다. 여긴가? 와 대박. 와 그래픽 미쳤어. 들 끓는 광산. 불속성이네. 나도 최대한 빨리 밀고 있어. 세상에, 관리된 줄 알았네. 넌 뭐야, 아크로폴리스에서 왔나? 블레임인가? 난 이름은 없어. 그냥 더민이라고 불러줘. 밖에서 왔나? 나가는 길이 있을 줄은 몰랐어. 나가기만 하면 아크로폴리스로 갈 거야. 거기선 일하지 않아도 된다던데. 정동의 대부분이 거기로 흘러들어간대. 혓바닥을 조심해. 벽이 떨리면 그 녀석이 기어나온다는 뜻이야. 관리자한테 들키기 전에 일이나 계속해야겠어. 정동. 정동을 파밍할 수 있군요. 이거 떨어질 때 얘가 놀랐다야. 불속성이 강하다고 했던 공이 이건가? 불계열적에게 입히는 피해가 5 증가합니다. 맞네. 이걸 3번에 끼자. 누가 봐도 관리자야. 뭐들 하고 있어? 돌아가서 일이나 해! 아야, 잘 지구나. 오, 데미지가 안 박히잖아? 불계열이 아닌가? 딱히. 빈병. 들 끓는 광산 완료. 작업실. 작업실 업그레이드. 청동화! 손 만들기 청동 90개 장난 아냐? 장소. 들
끓는 광산. 이제 불계열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좋아요.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노가다가 됐네요. 끓는 광산 계속 갑시다. 별 다섯 개까지 뚫어놓는 거는 솔직히 약간 하이 스펙 원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 채찍으로만 좀 뒤로 빠지나? 아니 그치 겁나 약한데? 물론 원거리여서 내가 한 대를 무조건 맞거든?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한데. 어? 어? 움직인다. 이거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런 곳에서 일을 해? 저 뭐야? 대박. 와. 이거 난이도가 이제 점점 오르는데, 불편한 광산. 전부 열기도 있네. 전쟁의 망치. 전쟁의 망치. 불속성론. 잘 나온다. 이렇게 일일이 다 조합을 해야 돼? 이성대검 조합. 삼성대검! 4! 초당 피해량 14! 13.64지만 반올림했어요. 들끓는 광산 마저 갑시다. 뭐야 저거! 불속성! 불속성이다, 불속성. 조져. 뭐야, 쟤네 왜 막 무빙 쳐? 아니, 이거 상대하기 너무 까다로운데? 애들 쏘면서 무빙 쳐요. 스킬 시전 되게 느린데? 쟤네는 막 뿅뿅 쏘네? 뭐야. 와, 엄청 큰 상자다. 거대한 보물. 오, 뭐가 들어있을까? 방패 4개. 검 4개! 불마법봉 2개! 아따 깔끔하구만. 4개면 2성이잖아. 야, 방패를 3성 만드는 게 더 빠르겠는데? 이 방패 삼성과 안 쓰는 검 삼성을 조합! 전쟁의 망치 삼성! 엔드 삼성! 사성에! 이제 짝대기들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게 돌진을 싹 하고 그리고 다시 1번으로 가서 죽도록 패는 거야. 좋아. 돌진 방패가 왜 필요한가 했더니 근접할 때. 와, 이거 진짜 좋다. 뭐야? 아니, 미친 거 아냐? 이 패가 있을 줄이야. 당황했어. 광산이나 가자. 내가 돌진 공격을 배웠으니까 별로 무섭지 않아요. 저 뭔데?
공기 뭘로 싸워야 되지? 뭐야, 원거리로 싸워야 돼? 아, 잠깐만. 오, 좋아요. 망치를 내리쳤을 때 길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조지면 되는데 내가 죽겠어요. 근데 제가 먼저 죽었어요. 게이드 간단하구만. 균열의 돌. 균열의 돌! 감시병이 죽었다. 감시병이 죽었어. 다들 서둘러. 감시병이 죽었다고. 저게 감시병이었구나. 횃불에 걸고 맹세. 이런 누가 저 혓바닥을 박지? 관리자에게 영광을. 감시병을 베는 자여. 관리자가 아니라 플레임이야. 바깥에서 왔어. 아크로폴리스로 가야해. 거기가 훨씬 편하고 일도 적다고. 우리는 세상의 끝까지 계속 올라갈 것이다. 플레임 나가는 길을 알려줘. 횃불을 위하여. 횃불을 위하여. 횃불을 위하여. 횃불을 위하여. 뭐야, 그건 뭔데 이렇게 좋아. 오, 새로운 길이 열렸네. 저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구비치는 눈과 얼음덩어리 고개에 위험한 오르막길이 솟아있습니다. 몇몇 떠밀이들만 살고 대다수는 죽었습니다. 작업실. 아이템 분해하기. 오, 오 마이. 이제 쓸모없는 것들은 분해할 수 있구나. 석궁 분해. 돈 들어, 샹. 에? 돈이 안 들 수도 있네? 돈 드는 건 뭐야? 나 이해를 못하겠어. 돈 드는 건 아이템이 더 많이 나온다고요? 아까 원재료 는 만큼 딱 분해가 됐었는데? 솥을 아직 못 만드는군요. 들 끓는 광산, 삼성. 삼성이 아직 난이도가 맞는 것 같고. 좋아, 이제 만들 수 있다. 고통이요, 아픔이요. 와, 근데 이 게임 진짜 빠져든다. 너무 재밌다. 화덕 준비 돌 7개. 커져라 커져. 불 피우기 목재 8개. 불꽃이야 타올라라. 근데 지금 뭐 만드는 거야? 물 깃기. 가마솥아 끓어라. 물약 혼합. 다르 변경 혼합. 치유의 물약. 체력을 전부 회복시킵니다. 뭐라고? 개쩌는 게 있는. 치유의 물약은 이미 있습니다. 드디어 회복약이 만들어졌어요.